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고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 새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동행하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중에 그리고 지혜문학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서를 가지고 새벽 묵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아가, 그러니까 제목이 무슨 아가 애들에 대해서 다룬 것이 아닌가, 그렇게 농담조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아가는 한자로 아름다울 아, 노래 가 자를 써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이름은 쉬르 하쉬림이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어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은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이 1절 말씀 때문에 Song of Solomon 해서 솔로몬의 노래, 그런 제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아가서 전체는 솔로몬 그리고 상대 여인인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만 기록했다면 감히 성경에 들어올 수 없었겠지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경, 즉 성경 속에 들어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지혜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더 진중하게 배우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기만당하지 않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더구나 결코 멸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뜻의 이야기냐면
그만큼 사랑이 겸손한 것이고 사랑은 위대한 것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인종과 신분, 문화 이런 것들의 차이를 다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붕괴, 해체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저 가정이 왜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됐을까? 물질이 부족해서, 학력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보면 왜 저렇게 낭만도 없고 정쟁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을까? 사랑이 실종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분이 말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이 실종된 시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도 실종의 단계를 빨리 극복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찾아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아가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새벽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지요. 영어로는 one-sided love, 그냥 한쪽에서만 갖고 있는 사랑의 감정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짝사랑에는 장점이 있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대요. 짝사랑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짝사랑은 아무 때나 생각할 수 있대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짝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답니다. 잘 맺어지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돈 안 들고 아무 때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상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한마디로 짝사랑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랑이에요. 서로 희생하고 내려가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탕달이라는 철학자가 연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짝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모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스탕달이 말한 대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이 감정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주 가까운 연인의 관계라는 것을 묘사했죠. 또 7절에서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9절에서도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13절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포도주보다 낫다. 사랑이 병거의 준마에 비할 만하다. 또 나도 기름 향기를 뿜어낸다. 몰약 향주머니 같다.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싼 품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면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가치가 나가는 것에 비유해서 연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피차에 아름다운 향기를 서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한다고 하니까 그냥 몸에서 나는 냄새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정말 비싼 향수를 사서 몸에 뿌리고 나가면 사랑의 감정이 다 표현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한다는 것은 말에서 향기가 나야 하고, 행동에서 향기가 나야 하고, 모든 관계에서 정중한 관계가 돼서 향기가 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요? 즉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냄새가, 생명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조금 전에 첫 번째 서로 사모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또 쏟은 향기름 같고, 몰약 향주머니 같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고, 향내가 정말 많이 나는 것들에다가 사랑을 비유했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향기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랑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이에게 아름다운 향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생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향내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은 당당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부부가 그래야죠. 서로 감추는 것 없고 서로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그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감출 것이 없이 당당해야 되고, 또 밝힐 수 있는 감정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약점은 서로 덮어주고 서로의 장점은 서로 부각시켜줄 때, 그래야 거기에 정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지요. 피차에 서로 자신의 허물까지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허물이 보이면 서로 수용해 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약점, 허물, 단점 이런 것들을 수용해 줄 수 있어야 참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1장은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런 관계에 도달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과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순수한 사랑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하나까지도 생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육신이 찢어짐을 마다하지 않고 그 언덕에 오르신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전 삶을 걸어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넘어진 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사랑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오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과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와 또 현재 훈련 중인 피택자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책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이 암울한 시대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청북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